나의 대통령이 탄핵되던 2004년의 봄에 나는 고3이었습니다. 그날이 금요일이었으니까 다음 주에 있었던 국어 수업에서 학생은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러 서울 광화문으로 가면 그것도 결석 처리 대상입니까? 아니면 고등학생인 제게도 시민으로서의 집회 참석의 자유나 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제가 부산 사람이니까 선생님 이랬겠죠, 사실. 선생님 이랬을 건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때 고3이었거든요. 사실 앞뒤 잘 안 맞는 말이죠. 아무튼 지난 2년 동안 학교에서 이미 또라이로 악명을 떨쳐왔었기 때문에 그 말을 별로 신기하게 여겼던 친구들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내 고향 부산, 그리고 나를 키워준 도시 경남 김해에서 노무현을 지지하고 김대중을 존경한다는 사실은 그곳에서 자라나는 동안에 늘 특이할 만한 거리였습니다. 2009년 5월 23일, 그때도 봄이었군요. 토요일이었는데도 저는 대학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한 줄이라도 더 책을 보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지난 그 2004년 1월, 고3 때 예수를 믿고 이어서 신학교에 진학해 목회자 후보생이 된 소년에게 영웅은 이제 종교개혁자들이나 저명한 설교자들이었습니다. 정치, 사회는 이제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세상 물정은 이제 몰라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자고 도서관에서 일어났던 그 아침에 당신이 부엉이 바위에서 몸을 던졌다는 소식은 믿기지 않는 소설 같은 얘기였습니다. 다시 책을 폈습니다. 나는 울지도 못했습니다. 2014년의 1월이었나요? 당시 작년 말에 개봉했었던 영화 변호인의 흥행이 두드러졌습니다. 쉬는 날 그냥 머리 식히러 들어갔었던 그 영화관에서 저는 미리 간식으로 챙겨간 귤을 한번 까보지도 못하고 몰입했었다가 중반부터는 끝까지 울어야 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였습니다. 나의 영웅의 이야기. 이제는 너무 오래돼버린 이야기였습니다. 5년이 지나버린 당신의 죽음 앞에서 이제 그 질문으로부터 10년이 지나서 그 소년은 이제 너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기억합니다. 나는 달라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여전히 나는 지역교회의 전도사였고 신학 전공이었으며 목회자 후보생이었지만 나는 달라지기로 했습니다. 다시 뉴스를 보고 다시 신문을 읽었으며 웹에서 정치를 클릭하고 천국에 사는 그리스도인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사는 시민이기로 결심합니다. 작년이었네요. 2016년의 봄에 제 사촌이 국회의원으로 출마했습니다. 31살의 나이, 최연소 후보, 선거구는 사흘,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당시 서울에 거주하던 저는 투표 한 주 전에는 직접 선거구를 방문해 응원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목회자 후보생인 것을 아는 친척분들로부터 유세중 지지 연설을 부탁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준비해보긴 했었지만 갑자기 시킬 줄은 몰랐습니다. 몇몇 곳을 이동하며 유세를 지켜보던 중에 갑자기 제 소개가 시작되었고 저는 유세 트럭 위로 올라서야 됐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그서없이 말이 시작됐습니다. 제 사촌과 제가 함께 존경했었던 고 장준하 선생과 그 자리에서 떠올랐었던 문익환 목사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대통령,
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없었습니다. 청년이 된 후로 지금까지 두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저는 맨 처음에는 장로 대통령에게 투표했습니다. 그는 서울시장이던 당시 대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직접 경남 김해까지 방문해 인제대학교에서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찾아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수첩에 사인까지 받으면서 저는 그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요 새로운 영웅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어쩌면 그 한 표가 당신을 죽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나는 끔찍했습니다. 사촌은 사흘에서 석패했습니다. 하지만 전국 언론에 내내 보도될 만큼 선전했습니다. 일부러 험지를 택하지만 않았었더라면 반드시 승리했을 인물입니다. 사흘은 3선에 이어 4선에 성공한 선거구가 됐습니다.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걸음 내내 불편했습니다.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나는 아직, 나의 의식은 아직 그 고등학생이 아닌가? 아니, 나는 그때 그 고3 소년에서 오히려 태보했을 수도 있다. 먹고 사는 거 걱정하고 내 앞가림 갖추고 있는 가운데서 벌써 어른이 되어버렸을 수도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팩트TV 아나운서로서 팽목항을 누구보다 오래 지켰고 이제는 직접 현실 정치로 뛰어든 동갑내기 사촌을 보면서 저는 아직까지 소년으로 정치를 구경하며 살고 있는 어린 제 모습에 시가 떨렸습니다. 이후에 있었던 일은 이렇습니다. 광화문에 가서 함께 촛불을 들었던 일. 국정농단 사건 때 노래로 영상을 만들어 게시했던 일. 그리 많은 사람들이 시청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 곡을 녹음하고 영상을 제작하느라 저는 꽤 많은 작업 시간을 투자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꽤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제 졸업 사정이 한 해가 지연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었죠. 후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19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저는 제가 청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단체 1호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을 통해 개표 참관 공사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문 후보가 역대 야권 후보 사상 최다 득표에도 불구하고 낙선했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국정원 개입, 부정 개표 등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저도 역사적인 순간에 가장 작은 역할이라도 하나 돕고 싶었습니다. 그리 길지도 그렇다고 너무 짧지도 않은 시간을 살아오면서 두 번의 탄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초유의 국가적 위기 가운데서 세계인의 주목을 받으면서 치러졌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순간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다? 그 후에 말이야. 나중에 부끄럽지 않아. 나 자신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때 광화문에 가고 싶었고 똑같은 사람의 서거 때는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있었던 그 사람은 또 한 번의 역사적인 시간에는 현장에 가 있었습니다.
이른 시간에 확인된 당선 확정과 광화문에서 모두 즐거이 외쳤던 문재인 대통령. 그 축제의 분위기와 함께 어울리지 못한 점이 아쉽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35분 제가 함께한 경기도 포천 선거관리위원회 개표작업은 마감되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택시에서 조금 일찍 내려서 일부러 걸었습니다. 가산면 마산리 시골마을 조용한 밤이로 많은 생각들이 스쳐갔습니다. 아직 투표권이 없었던 소년이 가슴으로 뽑았던 대통령 두 분이 이제는 두 분 다 역사책 속으로 잠들었습니다. 너무 이른 시기에 역사가 돼버리고만 한 분을 추모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산채로 역사가 될 한 분을 주목합니다. 우리는 이제 매일 뉴스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납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벌써부터 물가 상승, 대북 문제, 여러 염려들이 떠돕니다. 누가 했어도 쉽지 않았을 일입니다. 지금은 그런 특별한 위기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선한 인물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믿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5년이 잠시 힘들더라도 반드시 50년 후에는 모두의 자랑으로 남을 이야기를 삶으로 써나갈 분이시라고 믿습니다. 개표 참관 조끼를 벗어놓고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또한 크리스천입니다. 이 둘은 절대 괴리되지 않습니다. 5월입니다. 입하가 지났지만 무튼 지금도 여전히 봄날입니다. 제게는 당신과 많이도 얽혀있는 바로 그 봄입니다. 늦봄이라는 우니칸 목사님의 호도 떠오릅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차 안입니다. TV에는 온통 당신의 행적에 대한 얘기들 뿐입니다. 정말 뒤늦게 진짜 봄이 다가온 기분입니다. 나의 대통령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